자, 에릭 스콧 애쉬 선수의 왠지 더운데요? 뭔가 더워지는데요, 여기가? 아, 20초 했다고 들었는데 이 타이틀 자체를 그 프로모터가 뭐 어쨌든 아직 옷을 벗었는데요. 그 주변의 팀 동료들도 체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스턴트맨들이 막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그 잭캐스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쇼핑몰에서 했죠. 아, 진짜 주둥이 패는 그 장면으로도. 웨슬리 캐비지 코레라. 자, 먼저 패배를 한 적이 MMA 룰이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180cm의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양배추의 대결. 이 버터비는 야채 대결 영양 만점이다라고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알려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캐비지가 할 수도 있어. 버터비는 좀 상식을 벗어나는 170. 네, 글리치가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눈사람인데요, 눈사람.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자, 로키. 지난번 경기에서 하면 엉망이에요. 워낙 체중이 많아요. 아, 로키. 아, 그렇죠. 캐비지가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지금 자, 옆구리 살짝 라이트 스윙 네. 안쪽을 향합니다만. 그러니까 버터비는 항상 네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겁니다. 자, 엄청 들어갑니다. 캐비지 라이트 스윙. 하나 맞았고요. 아끼는 분이 왼손 들어갔죠. 코레라 선수가 좀 받쳤으면은 불이 붙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코레라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저 옆구리. 제대로 한 방에 지금 잡을 스윙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안 닿고요. 자, 옆구리 왼손 훅. 자, 아주 두르는 버터비인데요. 오히려. 자, 홍울리면서 1라운드 종료가 됩니다. 너무 신중한가요, 네. 지금 경기 운영이? 그렇습니다. 팀은 기대한 대로는 펼쳐지는 파이팅 전력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력으로 버터빈을 잡았습니다. 버터빈이 또 체중을 획기적으로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역시 또 한 방 걸리면 모르겠는데 혼자 놓는 거예요. 근데 캐비지가 자 들어갑니다. 아, 클린치 캐비지도 자 버터빈의 파이팅 중요받습니다. 네. 앞으로 다운. 자, 다운을 인정하나요? 드리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대로 하이킥을 장려시키는 웨슬리 캐비지 코레라. 플레이했습니다. 버터빈 선수. 자, 그대로 경기 종료됩니다. 로프를 등지고 있는 버터빈. 결국은 리벤지를 달성을 하는 웨슬리 코레라인데요. 그러면은 마이티모 선수가 더 걱정이 많아졌어요. 선수가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아, 제동 걸렸습니다. 이미 다리가 풀려 있었죠? 자, 버틸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넘어간 다음에 자, 일어서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게 되는 버터빈이었습니다. 아, 화려한 난타전은 나오지 않은 점이 좀 아기 정말 화끈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 방으로 끝냈으니까요. 최종 승부를 만들어주긴 했습니다. 네. 자, 웨슬리 캐비지 코레라 선수의 승리로 4강 진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서